식당업을 하는 김모 씨는 4년 전부터 하루 꼬박 12시간을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. 갈수록 수입이 줄어 임대료와 직원 월급줄 형편도 안 되다 보니 선택한 궁여지책입니다. 부근에 비슷한 업종의 식당들까지 계속 늘어나 더욱 걱정입니다. 경기가 계속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기는 혼자 할 수밖에 없고 임대료도 좀 맞추는 거 힘들고 뭐 인건비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. 중소기업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구 경북 음식 숙박업체 가운데 각각 64%와 72%가 같은 분야 근로자 임금보다 수익이 적었습니다. 업체당 영업이익도 연간 경북이 1,761만 원, 대구가 2,028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았습니다. 도소매업 사정은 더 심각해 경북은 80%, 대구는 74%가 같은 업종 근로자들보다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. 비슷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몰려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실제 수익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원활한 재기, 테러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. 지역 산업 기반 육성 및 신산업 발굴 사업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, 자영업 이외 분야로 직업 이동을 유도할 필요가.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 상권 회복과 특가 산업 육성을 비롯해 돌파구를 빨리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TBC 정소욱입니다.